자식이 난 데리고 사는 것 반대인데. 아, 그렇죠. 야, 어쨌든 유신아, 찬우야, 니들 잘 살아야 한다. 저기,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무슨 말? 실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요. 이건 제가 유신이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한 각서예요. 각서? 야, 무슨 각서? 이따 받으세요. 저희 어머니께서 유신이한테 우리 집 들어와 살라는 각서를 받았으니까 저는 유신이 어머니께 제가 유신이 집 들어가 살겠다는 각서를 드리려고요. 여보, 얘 지금 뭐라는 거예요? 글쎄. 어머니, 제가 생각하는 결혼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양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들 각자 집에 3개월씩 번갈아가면서 살게요. 허락해 주세요, 어머니. 저도 노력은 하고 있다고요. 아니,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? 저... 승진아! 어, 왔어? 이야, 대본이 벌써 너덜너덜해졌네.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해보지. 그러게. 상견례 왜 안 왔어? 어? 상견례? 연락 못 받았어? 아까 낮에 우리 오빠랑 니네 언니 상견례 했잖아. 어, 그래? 어머, 니네 집에서 너 바쁘다고 연락 안 했나 보다. 어우, 우리 엄마도 강적이지만 우리 오빠도 만만찮아. 글쎄, 니네 집 우리 집 3개월씩 살겠다 그런다. 말이 돼, 이게? 그래서 그렇게 한대? 그렇다니까. 우리 엄마 얼굴 진짜 가관이었어. 아, 근데 넌 어떻게 하나도 몰라? 이런 얘기 하나도 못 들었어? 너 완전 딴 식구구나? 너무 긴장하지 말고 물 많이 먹고 빨리 자. 아, 내일 봐. 어, 엄마. 어, 순신아. 언니 상견례 했어요? 찬미한테 들었구나. 상견례까지는 아니고 가볍게 밥이나 먹은 거야. 피차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. 그래요? 많이 바쁘지? 어, 요새 좀 바빠. 그래? 어, 그럼 촬영 잘하고. 그래, 엄마. 엄마도 잘 지내요. 내가 또 전화할게.